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라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라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인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문제나 사건 등이 발생하다 혹은 어떤 동작을 하다 혹은 동사구 앞 D에서 이 라이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십니다. 문제가 생겼어. 빨리 해결해야 해. 자, 바로 뭡니까? 문제나 사건 등이 발생하다 혹은 닥치다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발생했어. 어떻게 말합니까? 원티게 라일러. 그렇죠. 그 다음에 빨리, 快, 그 다음에 해결해야 해, 제주에. 간단한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问题来了,快解决. 한 번 더. 问题来了,快解决.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라이의 뜻은 바로 뭡니까? 발생하다 혹은 닥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발생한 거니? 역시 발생하다는 뜻이죠. 이 일은, 这事儿, 어떻게, 怎么, 그렇죠. 그 다음에 발생한 거니, 来, 怎么来. 근데 보시면 발생한 것은 뭡니까? 이미 과거겠죠. 이 일이 발생했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발생했는지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怎么来了. 우린 요번에 더를 써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这事怎么来的. 한 번 더. 这事怎么来的. 자, 바로 뭡니까? 是什么什么的의 형태죠. 바로 뭡니까? 동작을 강조하는데 어떤 동작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동작의 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동작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을 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这事是什么来的 이런 식으로 这事과 怎么 사이에다가 是를 넣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这事怎么来的 한 번 더. 这事怎么来的?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노래를 정말 잘 부르네. 한 곡 더 불러주세요. 바로 뭡니까? 어떤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어떤 동작을 할 때 구체적인 동작을 대신해서 이 라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때는 동태조사를 너나 꾸어를 비교적 적게 사용합니다. 자, 노래를 잘 부른다. 노래를 부르다 뭡니까? 창. 그렇죠. 창. 그 할 때 창이겠죠. 자, 그럼 한 곡 더 불러주세요. 짜이 창 이거. 이거보다는 짜라 이거. 우리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짜라 이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때 짜라이는 바로 뭡니까? 창을 대신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더 타이하오라. 짜라 이거. 한 번 더. 창더 타이하오라. 再来一个.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 라이는 바로 뭡니까? 짜이 창 이거의 그 창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도 太好了. 再来一个.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이걸 들어. 저건 내가 혼자서 들게. 자, 역시 어떤 동작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그 동작을 대신한다. 자, 이걸 들다. 들다가 뭡니까? 나. 그렇죠. 그러면 뒤에서 내가 혼자 들게. 쯔지 라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쯔지 나도 됩니다. 쯔지 나 하셔도 되고 쯔지 라이 하셔도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니 나 저거 나거 워 쯔지 라이. 한번 더. 니 나 저거 나거 워 쯔지 라이. 좋습니다. 너는 이것을 나 들어. 나거 저것은 워 쯔지 라이. 내가 혼자서 라이 들게가 되는 겁니다. 저때 저 라이 대신 나를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나 저거 나거 워 쯔지 라이.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가 한번 읽어봐. 자, 이번에는 동사구 앞뒤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동사 앞에도 올 수 있고 동사 뒤에도 올 수 있습니다. 먼저 동사 앞에 왔을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적극성이나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어감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동작을 할 때 그 동작을 직접적으로 한다는 뜻이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한다는 뜻이 있거나 혹은 야 네가 한번 해봐 상대방에게 야 네가 한번 해보라는 그것을 그런 어감 바로 그 느낌 어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때 라인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쓰게 되면 그 어감이 좀 더 세지는 거고 안 쓰게 되면 어감이 좀 약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 의미상으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너가 한번 읽어봐. 자, 읽다가 뭐죠? 그렇습니다. 니엔. 그러면 네가 읽어봐. 니엔. 이러면 되겠죠. 네가 한번 하니까 니엔 이비엔. 어떻게 해요? 니 라인 니엔 이비엔. 이런 식으로 갑니다. 니 라인 니엔 이비엔. 한번 더. 니 라인 니엔 이비엔. 좋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 라인 빼도 됩니다. 그래서 니엔 이비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방법을 생각해서 해결합시다. 역시 동사 앞에 라이가 오는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법을 생각해서 해결해 봅시다. 어떻게 말할까요? 먼저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따자, 想办法. 방법을 생각해야지만, 그 다음 뭘 할 수 있습니까? 라이 제주에 바로 해결을 할 수 있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따자, 想办法. 라이 제주에 한 번 더. 大家想办法来解决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 먼저 뭘 하는 겁니까? 방법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来解决 바로 해결해 봅시다. 이때 이 라인을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大家想办法解决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너를 축하하러 왔어. 바로 이번에는 동사, 바로 동사나 동사구 뒤에 이 라이가 오는 겁니다. 이때는 바로 뭡니까? 내가 온 목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너를 축하하러 왔어. 나는 너를 축하한다. 어떻게 하죠? 我祝贺你. 근데 어떻게 왔습니까? 라이. 읽어보겠습니다. 我祝贺你来了. 한 번 더. 我祝贺你来了.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라이의 느낌은 바로 뭡니까? 내가 온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뭐하러 왔죠? 너를 축하하러 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祝贺你来了.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는 집으로 부모님을 뵈러 왔어. 자, 역시 동사 뒤에 라이 바로 온 목적. 그가 집에 온 목적은 뭡니까? 부모님을 뵈러 온 거겠죠. 부모님을 뵈러 온 것이 바로 그 목적인 겁니다. 자, 그는 집으로 오다. 어떻게 하죠? 타회자. 그 다음에 뭐죠? 부모님을 뵙다가 뭡니까? 탄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타회자 탄친라이라. 한번 더. 타회자 탄친라이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라이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동사나 동사구 뒤에서 바로 그 동작의 목적, 바로 내가 온 목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문제가 생겼어. 빨리 해결해야 해. 그렇죠. 읽어보십니다. 问题来了. 快解决. 한 번 더. 问题来了. 快解决.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발생한 거니? 그렇죠. 읽어보십니다. 这事怎么来的? 한 번 더. 这事怎么来的?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노래를 정말 잘 부르네요. 한 곡 더 불러주세요.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唱得太好了.再来一个. 한 번 더. 唱得太好了.再来一个.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너는 이걸 들어. 저건 내가 혼자서 들게. 그렇죠. 읽어보십니다. 你拿这个,那个我自己来. 한 번 더. 你拿这个,那个我自己来.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너가 한번 읽어봐. 그렇죠. 읽어보십니다. 你来念一遍. 한 번 더. 你来念一遍.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법을 생각해서 해결합시다. 그렇죠. 읽어보십니다. 大家想办法来解决. 한 번 더. 大家想办法来解决.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너를 축하하러 왔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祝贺你来了. 한 번 더. 我祝贺你来了.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는 집으로 부모님을 뵈러 왔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回家探亲来了. 한 번 더. 他回家探亲来了.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라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